붓기나 다이어트에 좋다는 브로멜라인. 이상한 제품일 수 있으니 즉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깊게 파는 남자 건기남입니다. 붓기를 빼준다고 광고하는 제품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세 가지만 꼽아본다면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호박즙이 있고요, 그리고 나트륨을 빼준다는 칼륨 영양제, 그리고 파인애플에서 추출한 효소인 브로멜라인.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자, 호박즙은 사실 맹물이나 마찬가지라서 효과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고요, 칼륨 영양제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영양제 중에 가장 위험하다, 건강하신 분도 위나 장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브로멜라인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드시는 분들 대부분이 효과를 못 보시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좀 이상하죠?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효과를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거의 모든 브로멜라인 제품들이 브로멜라인의 기본적인 특징을 무시하고 제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요즘 유행하는 브로멜라인 제품들의 불편한 진실 말씀드리고 추천 제품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로멜라인이 뭔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어떻게 내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 전문가분들이 브로멜라인에 대해 다루고 계시는데 그분들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로 만든 효소입니다. 효소, 제가 일반인은 잘 모르는 효소 상식편에서 효소는 살아있는 미생물이 아니고 효모라든지 유산균 혹은 곰팡이균과 같은 균들이 내뱉는 분비물, 즉 죽어있는 조그마한 단백질 입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브로멜라인도 살아있는 효소 이런 게 아니고요, 일종의 단백질 입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브로멜라인의 단백질 분해 효소 혹은 연육제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브로멜라인은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조그만 단백질 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대체 어떤 작용을 하길래 브로멜라인이 붓기를 빼주고 V라인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냐? 아, 우선 단백질 분해 효소니까 우리가 먹은 단백질의 소화를 돕겠죠? 단백질은 우리 몸의 체액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의 소화가 잘 되면 붓기가 줄어들 수 있고요. 브로멜라인은 항염증 작용도 하는데요, 염증은 붓기를 동반하잖아요. 그래서 브로멜라인의 항염 작용이 붓기에 좋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와, 웬일로 건기남이 굉장히 긍정적이네 하실 텐데 지금부터 부정적인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앞서 브로멜라인의 효과를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고에서 보여지는 만큼 붓기 제거나 다이어트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진 않고요. 그보다 문제는 뭐냐면 효과가 절대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브로멜라인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만들어도 효과가 있을까 말까인데 말이죠. 자, 효소는 살아있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반응을 합니다. 비타민C도 살아있지 않지만 몸에 들어가면 반응을 하잖아요.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영양제를 섭취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과는 다르게 모든 효소들은요, 특정 온도와 특정 산성도라는 조건이 동시에 갖춰질 때 반응, 즉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효소마다 활성화가 잘 되는 조건이 다 다르고 심지어 우리 몸속에서는 활성화가 되기 어려운 효소들도 많다는 것인데 브로멜라인이 그중 하나라는 것이고요. 브로멜라인은 산성도가 중성에 가까운 환경에서 최적으로 활성화되는데, 우리가 공복일 때 윗속은 강한 산성을 띠고 음식을 먹어도 약산성이 될 뿐 중성까지는 되지 않죠? 결국 브로멜라인은 위 안에서는 활성화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럼 위와 다르게 장은 중성에 가까우니 위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브로멜라인이 장으로 넘어가서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아, 그게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브로멜라인은 작은 단백질 입자라고 했죠? 단백질 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브로멜라인은 안타깝게도 위에서 위산을 만나 소화, 즉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브로멜라인은 먹으나 마나라는 것인데, 먹으나 마나였으면 제가 앞에서 이런저런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아예 이야기를 안 했겠죠? 자, 어떻게 먹어도 위에서 위산을 피할 수 없다면, 위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고 소멸된다면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녹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걸 장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브로멜라인은 장용성으로 드셔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SNS 광고에 혹하셔서 대부분 온라인에서 브로멜라인을 구매하시는데 그런 제품들은 장용성이 아니고요. 사실 그런 제품들도 제품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장용성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죠? 왜? 대부분의 판매업체들 그리고 브로멜라인을 추천하는 전문가분들이 제품을 추천할 때 원료의 특성까지는 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행하니까 대충 만들어서 대충 파는 거죠. 여튼 브로멜라인 구매하실 때는 장용성을 꼭 확인하시고요. 우선 의약품으로 만들어진 브로멜라인 제품들은 전부 장용성입니다. 확실히 의약품이니까 일반적인 식품과는 다르죠.
물론 일반 의약품으로 만들어져도 식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제품들도 많이 있지만 이 브로멜라인만큼은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고 제가 일반 의약품을 추천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추천 제품은 이 제품이 되겠습니다. 해외 직구 브로멜라인들 보시면 이렇게 장에서 녹게끔 코팅을 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알당 순수 브로멜라인 500mg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공복에 드시면 이 정도면 브로멜라인의 효과를 보실 수 있겠고요. 장용성 제품들 드실 때 주의사항, 절대 식사와 함께 드시지 마셔라! 건기남 구독자님들이라면 이 정도는 이제 상식이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com 상담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깊게 파는 남자 건기남이었습니다.